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요즘에 이거 없으면은 출퇴근할 때 아주 큰일 나요. 더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치열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답니다. 힘으로 합시다. 반역을 힘으로 합시다. 드디어 집 근처에 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쉽지 않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를 이제 얼른 집 가서 옷 갈아입고 달리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오자마자 빨래 돌리고 렌즈 끼고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네, 달리기 하는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네, 여러분 제 모습이 좀 초췌하죠? 운동을 하고 와서 바로 지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앞으로 재밌으면 조금 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또 코로나 이후의 우리 지역의 모습,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측해왔어요. 그 많은 추측들 중에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한 방향, 그 12시 방향으로 직진해서 나아가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12시 방향이 아니라 2시, 10시 이렇게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계속 연구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그걸 화두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해? 했지만 우리가 2년째 마스크를 쓰고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정말 예측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예로부터 서로의 표정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고 또 배려할 수 있었죠. 그치만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게 됐죠. 건축에서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발코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을 때는 집집마다 발코니에 빨래도 널어져 있고 화단도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각각 집집마다 색깔이 드러나기도 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를 조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없애고 확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반사되는 도시의 풍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그래요. 마스크 너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론 단점이 되고 있죠. 저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른 얘기로, 마스크를 벗게 될 때가 돌아오면, 나의 살찐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아,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바심이 드는 거죠. 코로나가 종결될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방금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도시로 넘어와서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기술의 발전도 필요했겠지만 사실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도시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쭉쭉쭉쭉 있어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그럼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측을 했죠. 도시는 해체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며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 모일 필요 없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측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될수 없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옛날에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세계를 구경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여행을 할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구경하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직접 보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결국 직접 충족해야만 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온라인으로만 볼 거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할수 있는 스킨십,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을 포기할 수 있냐?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해체는 잘못된 평가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해볼 얘기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공간은 권력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수업을 들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선생님이었죠. 그럼 정보를 듣는 사람은 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은 모두 다한 공간에 모여서 앞을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정보를 갖고 있는 전달자를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엔 정보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권력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화상회의를 하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수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지만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전달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힘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어느 정도 상실된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완성되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에 가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갖던 권력을 흐트러지게 만든 거죠. 제가 지금 몇 가지 화두를 쭉쭉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사실 이 화두는 제 머릿속에서 제 생각으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유현준 건축가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의 여는 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윌라라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귀로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본 겁니다. 사실 뒤에 내용들, 본론들은 아직 저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 여는 글만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 너무 귀차니즘에 빠지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책 읽을 여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오디오로 책을 들으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책을 잘못 읽는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나는 걸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달력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 윌라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오디오북 윌라와 함께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오디오북 윌라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셔서 가입을 해주시고 쿠폰을 현찬 악트를 적으시고 등록하시면 한 달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이 기간 동안 50%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찬학트 닉네임 적으시고 한번 오디오북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제가 뒷내용 열심히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또 열심히 일상 살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